재욱이는 데뷔를 내 멋대로 해라. 네, 저는 데뷰는 내 멋대로 해라. 제 인연을. 근데 사실 기억 속에 뭔가 되게 셌던 거는 커피 프린스였거든요. 그렇죠. 네. 맞아. 아, 커피 프린스. 프린스. 그때 진짜.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약간 꽃미남 이런 원조격이에요. 문화를 원조격. 어떻게 보면 원조격인 것 같아. 맞아. 그때 일본어도 곧잘 하고. 네. 어, 하던데. 그때 이제 제가 한창 모델로서 활동을 많이 할 때인데 그쪽으로 뭔가 꽂혀가지고 막 머리도 엄청 길게 기르고 아이라인도 그리고 까만색 손톱도 막 칠하고 멋있었어. 근데 약간 일본스러운 그런 비주얼이 맞아요. 있어, 그치? 어. 그래서 원래 그 제가 맡았던 노성기라는 역할이 사투리 일을 같이 구사하는 역할이었어요. 아, 원래? 네. 제가 이제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일본에서 살다 왔다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설정을 바꿔주신 거예요. 와, 근데 보통 캐릭터를 바꾸긴 쉽지 않은데, 그죠? 네. 캐스팅? 맞춤형으로 바꿔준 거네. 네. 그 일본에 어떻게 살아? 저희 아버님이 신문기자셨었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도쿄 특파원 하시면서. 아, 잘 어울린다. 일본하고 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, 조금. 그러면은 어릴 때 일본에서 살 때 인기 많았을 것 같아. 일곱 살 때 왔는데. 아, 일곱 살 때.